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 이후 국내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건수가 카카오톡을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분석 결과 이달 셋째 주 라인의 신규 설치 건수는 6만 건을 넘었습니다. 5만 6천여 건을 기록한 카카오톡을 누르고 1위를 기록한 건데 이런 흐름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 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와는 별개라고 선을 긋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라인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모바일 이용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한편에선 최근 카카오톡에 잇따른 먹통 사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톡 장애는 세 차례나 발생했는데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지난 13일 하루에만 라인 앱 신규 설치가 12,000건을 넘어서며 8,000여 건이었던 카카오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